고난주간 세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시간 이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이 땅에 찾아온 많은 외국 이주자들, 특별히 외국 이주 노동자들을 냉대하고 또 그들에게 무관심했던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회개하는 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같은 민족으로서 탈북해서 또 자유를 찾아 새로운 삶을 찾아온 많은 우리 탈북민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성근 목사님께서는 97년도에 탈북하셔서 또 중국에 사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또 목회자가 되시고 지금은 탈북 청소년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탈북민들을 대하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또 십자가로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지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귀한 목사님 환영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목사입니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큰 데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종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오늘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1999년도부터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했습니다. 최강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선교사님 밑에서 성경을 1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1년 정도 배웠는데 최강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너 같은 탈북자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믿게 해라.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힘들어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최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믿었던 그 예수를 전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에게 네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네가 은혜 받았던 그대로 전하면 된다 해서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탈북자들을 모아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들도 이렇게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처음 여섯 명의 탈북자를 데리고 연변에서 찾아서 데리고 이렇게 서안이라는 곳에 데리고 와서 집도 잡고 사역장도 꾸리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 탈북자들은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밥 먹을 데 없고 잠잘 곳이 없는 탈북자들을 데려다가 맛있는 거 먹여주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고 옷은 한국에서 비행기로 날라왔습니다. 그런 옷을 이렇게 입혀주고 그러니까 저를 그냥 아버지라고 말하지 막 부르고 싶어 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고 믿고 따르더라고요. 사역이 그냥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와서 사역장 세팅해 놓고 정식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통독이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석 달 지나니까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제가 하는 모든 요구를 거부했고 뒤에서 저를 비난했고 앞에서도 비난했고 그래서 저는 싸웠어요. 그 친구하고 저는 그때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중하고 욕을 하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너무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같이 사용 못하겠다 해서 내보냈어요. 최강 목사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내보냈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사역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보내고 다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저를 이렇게 공격하고 모함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도 또 한동안 싸우다가 그 사람도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네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쉽겠다 생각했는데 다 일어나더라고요. 다 일어나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를 안 하겠느냐 하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최강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공부하는 척하고 그냥 잘 먹고 잘 놀자는 거예요. 난 그럴 수는 없다 하고 그래서 사역을 안 하려면 너희들도 가라. 여기 그렇게 하는 데는 아니다 하고 가라 했더니 안 간대요. 갈 데 없대요. 그래서 또 싸웠어요. 이렇게 싸우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명이 막 오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제가 나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선교사님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기차를 타고 한 12시간 가는 다른 도시로 가서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역이. 그래서 이렇게 구두 닦기를 하는데 뭐 구두 닦기 해서 밥이나 못 먹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 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잘 때도 없고 뭐 구두 닦기 해도 돈도 안 벌리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그 도시에 알고 있던 선교사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너무 배고파서 찾아가서 밥 좀 먹여주세요 했더니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최강 선교사님 아시니까 그래서 밥 주고 최강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 그래서 전화를 하시더니 저한테 돈을 주면서 다시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최강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최강 선교사님한테 돌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역을 할 만한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하고 찾아갔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 사역을 하면서 최강 목사님이 저한테 돈을 많이 줬어요. 근데 정말 많은 돈을 그냥 다 탕진해버렸고 6명의 탈북자들을 다 다시 돌려보냈고 그때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들 맡았다가 다 사역을 실패했고 엉망이 됐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면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매를 맞을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데 너무 따뜻하게 다시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다는 구실만 되고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동안 밥 먹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사역을 내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사역을 해라. 그
어린 마음, 그때 제가 24살인가 5살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다시 재신임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른 분이 이렇게 모집에 왔는데 그분도 이렇게 사역을 포기하고 나간 자리에 제가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이번에 10명의 탈북자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잘하리라, 정말 죽는 한이 때려도 사역을 꼭 성공하리라 이런 생각하고 갔는데 가봤더니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다 30살 이상인 거예요. 다 군대 나갔다 왔고 뭐 군대에서도 특수부대 하다 왔고 이런 사람들이 다 1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군대 못 갔다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싸울 줄도 모르고 보다시피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그런데 그런 정말 늑대 같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제가 불쌍한지 한 달 동안은 같이 살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너 힘으로 잘해봐라 하고 가셨어요. 아니, 한국으로 가셨어요. 이렇게 가까운 데 가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또 사역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잘해보자,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통독하자 하면 통독 안 하고 기도하자 하면 들어가 누워 자고. 그런데 이번에는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쫓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이미 1차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거 내쫓으면 두 명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이제. 그래서 못 내쫓고 그냥 이렇게 그 서로 같이 성을 내면서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같이 살면서 참으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이 두 명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또 참았어요. 그랬더니 세 명으로 불어나더니 결국 한 몇 달이 지나서는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하겠대요. 아, 분명히 저는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은혜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통독 안 하겠다, 성경 안 배우겠다 하고 이 아침 기상시간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이렇게 반항을 하더라고요. 물론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그때 사역장의 훈련 강도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무조건 하루에 2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동안 통독했고 하루에 10절 이상의 성경을 말씀을 암송해야만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뭐 간단한 일이겠지만 그 탈북자들한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역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술과 담배를 금지시켜요.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그러면 탈북자들이 유일한 즐거움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즐거움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돈 생기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고 기도를 2시간 시키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기도 2시간 한다는 건 고문 중에 고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힘도 약해 보이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통독실에 저 혼자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다 침실에서 안 나와요. 아무리 나오라 해도.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한 명씩 불러서 한번 상담을 시도해봤습니다. 정말 나한테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뭐 서로 뭐 주먹질 해서라도 풀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역은 해보자고 이렇게 한 명 상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풀자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 맡아서 그 대화를 해봤더니 결과는 똑같았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꼭 이렇게 피곤하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선교사님이 올 때만 하는 척하면 안 되냐. 그냥 편안하게 살자. 탈북자 처지 뭘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다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니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 훈련만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다, 근데 그 열 명을 만나니까 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첫 번째 사역했을 때 그들이 저한테 반항하면서 했던 말하고, 두 번째 사역장에서 반항하면서 나오는 말이 똑같았거든요. 눈빛과 음색과 쓰는 옷톤이 다 똑같았어요. 사람은 분명히 다른데, 내가 지금 똑같은 인격을 만났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요. 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구나. 이 탈북자들이 뒤에 어떤 보이지 않는 형체가 있구나. 첫 번째 사역 때와 두 번째 사역 똑같이 나를 공격하는 동일한 존재가 지금 나를 공격한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걸 느끼고 나니까 사람이, 내가 상대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나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무섭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년짜리 이 분내기 그 신앙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걸.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있는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좀 무섭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니까 선교사님, 제가 한 30분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했더니 선교사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악한 영과 싸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 자고 그 형제들이 있는 침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밤새 외치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안 통해요, 예수님 이름이. 그러니까 어린 저한테는 유일하게 알고 있는 방법이 안 먹히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재밌는지 웃는데 저는 그때 너무 절박했어요. 저는 사역은 해야 되겠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금식도 했어요. 금식하면 되겠거니. 금식도 정말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할 때 뭐 도망가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 사역장에서 그게 안 먹혔어요. 그게 절대로 안 먹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포기하는 거.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뭐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예수님 이름까지 썼는데 안 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리고 그냥 그들한테 저를 던지고 맡겨버렸어요. 그래, 씹으려면 씹어라. 그리고 비난하려면 비난해라.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할 일 해야 되겠다고 통독실에 앉아서 혼자서 통독했어요. 서럽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게 저 자신이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권위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 북한이라는 문화는 감투만 하나 씌워놓으면 노인이 눈에 안 보여요. 그냥 감투 쓴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도 노예처럼 순종해야 되는 것이 북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월의식, 자존감이 충만했던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된다는 게 너무 용납이 안 되고 저 자신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참한 나를 견뎌내면서 이렇게 혼자서 통독하는데 거기서 며칠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한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해 보였는지 내가 이렇게 좀 동무해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통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또 이렇게 통독을 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저기서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럴 때 한 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한 며칠 지났더니 또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한 명씩 들어와서 회복이 저절로 됐어요. 그래서, 되네? 하고 이렇게 하는데, 1년쯤 지나서 그들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파송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재강 선교사님 그들을 다 파송시켜서 다시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마지막으로 파송시키고 나서 다 보내고 나서 제가 사역장에 저 혼자 남았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역장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 집세도 정리하고 집주인과 만나서 뭐 그런 자질구레한 일이 남아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 그 1년 동안 제가 그 분들하고 정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미웠던 정, 고왔던 정, 뭐 이렇게. 그래서 그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쭉 앉아서 추억,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돌이켜 봤어요. 그러다가 돌이켜 보다가 그때 그 나를 공격했던 그 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그때 왜 그렇게 저를 안 도와주셨어요? 난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절박했는데, 그 주님이 저를 안 도와주셨다는 게 좀 너무 서러웠어요, 그게. 그래서 왜 좀 도와주죠? 그거 왜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따뜻하게 와닿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거 굉장히 끔찍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양을 보고 늑대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는 정신 차리고 봤더니 죽으란 말이더라고요, 이게. 아, 그러네? 이거 보다가 제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래야죠? 하고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주님한테 왜 그래야만 하죠? 하고 하는데 제 마음에 다시 이렇게 그 깨달음이 왔다고 할까요? 그 고요한 그 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순간이 제 마음의 지성소가 아니었겠나. 주님하고 정말 1대1로 만나서 아팠던 그걸 가지고 주님하고 서로 교감하는 시간, 내 마음의 지성소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울었어요. 이렇게 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이렇게 그 기도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나를 공격하던 영이, 정말 끔찍하게 무섭고 두려웠던 영이 어느 순간에 기운을 잃고 사라져버린 그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자존심이 강했어요. 좀 북한에서도 이렇게 어머님이 의사였고 아버지가 작가인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소위 엘리트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을 늘 내려다봤어요, 저는. 굉장히 교만했고 자존심 강했고,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봤었나 봐요, 제가. 그런 제가 이렇게 자존심 다 꺾이고 그들한테 막 비난받고 멸시받고 그러면서도 말도 못하고 묵묵히 앉아서 속에서 피눈물 흘리고 했던 그런 내 행동이 십자가였더라고요, 그게. 내가 질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 모습이 나는 처량하고 불쌍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봤더니 그때 내가 지었던 십자가 때문에 그 나를 공격하던 영이 기운을 잃어갔다는 것이 보인 거예요. 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도적이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앉아있는데 나를 공격, 어떻게 내가 그 존재를 이깁니까? 그런데 그 존재가 십자가를 지는 나를 못당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임했던 그 악한 영이 기운이 사라지고 점점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
통독실로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서 통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갔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세계, 이방인들이 세계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다 정말 순교 안 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다 순교했더라고요. 가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양을 잡아먹었던 이리들이 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리가 또 가서 양으로 변한 이리가 양으로 변한 그 양이 또 가서 먹히고, 그러면 그 양을 먹은 이리가 또 양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복음이 확산돼 가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왜 이럴까? 봤더니 양 안에는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힘이 나오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하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순결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뱀처럼 또 지혜로워라. 그럴 때 예수님은 요까지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가는지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경험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눈을 뜨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구나.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나한테도 있구나. 그래서 저 삶의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 속에서 자주 몇 번 썼습니다. 그걸 썼을 그 방법을 쓸 때마다 저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악한 영은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사역하는 저에게 아내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북한 청소년들을 통해서도 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한 번은 제가 지금 영등포구청역 앞에 열방비선교회에서 성경통독 사역을 합니다. 작년에 직접 북한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통독하면서 가르쳐주는 최강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는데 같이 보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청년이 너무너무 이렇게 학교 질서를 이렇게 동참을 안 하고 심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서 한 팀장이, 제가 아니고 다른 팀장이 꾸중을 했어요. 그 친구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밤에 칼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그 팀장을 찔렀어요. 근데 이불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박히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리고 다음날 제가 왔더니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칼 들고 와서 아마도 나 찔릴 뻔 했다고. 그때 저는 다시 제 속에 있던 자존심이 살아 올라왔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을 칼에 굴복해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용납 못해. 내보내야 돼. 해서 내보내자 했더니 그 칼이 찔렸던 팀장은 나는 용서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용서 못해 하고 다음날 그 친구가 온 걸 보고 나가라. 내쫓았어요, 저는. 나는 너한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다. 네가 한 행동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지만 용서를 했기 때문에 감옥은 안 보내지만 그러나 성경 통독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나가라 했더니 그 애가 술을 가득 먹고 또 왔더라고요. 또 이렇게 나한테 와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너도 칼에 맞아 죽어볼래? 근데 걔는 정말 찌르는 애라는 걸 저 알아요. 저 가족이 홀로 있을 때하고 가정이 있으니까 남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홀로 있을 때는 찌르면 찔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총각 때는 이 가족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내가 죽으면 가족이 당할 그 아픔을 생각을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그 순간 만약 걔가 무서워서 이렇게, 그래, 그럼 들어와, 이렇게 해주면
아,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지만, 너무너무 두렵지만 내색 안 하고, 좋아. 오늘 내가 찔려야 된다면 찔리자. 뭐 죽게 하겠나. 이때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던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나 하고, 그래서 네가 나를 찔러라. 찔러도 너는 이렇게 공부는 못한다. 나가라.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패거리들을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도 왔어요. 걔가 데려온 패거리도 왔고 경찰도 와서 그 경찰의 보호 속에서 저는 다행히 이렇게 칼이 찔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순하게 봤는데 사람을 어디서 그런 배짝이 나오냐고. 그때 제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만약 그 순간에 내 몸을 살리려고 이렇게 뒤로 물러섰다면 오히려 찔리겠구나. 그날에 안 찔려도 다른 날에 또 찔리겠구나. 정말 찔리면 찔리자. 죽으면 죽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안 찔리더라고요. 주님이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 그 험악한 경우를 자주 만나요. 이 북한 탈북자 사역이 좀 거칩니다. 워낙 그 거친 세계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문제가 자기 뜻대로 해결이 안 되면 폭력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 죽지 뭐. 뭐 죽어라. 뭐 저 최강순 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숨 내대라.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이렇게 한 번씩 경험을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저는, 분명한 것을 한 가지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좀 많이 배웠어요. 제가 말하기 좀 창피해서 그렇지,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었던 거는, 읽어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저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뭐, 죽고자 하면 산다. 한 100번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죽어야 하는 순간에 왔을 때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다음에, 아, 바울사도가 했던 말이 깨달아졌습니다.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를 전한다고.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온 능력이라고. 제가 비록 어설프게 몇 번 당해보기는 했지만 당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거나 정말 죽어갈 때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아름다운 빛이 나온다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최강 목사님도 그렇고 저 옆에 있는 팀장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옆에서 여러 번 봤어요. 저도 비참해지는 거, 멸시받는 거,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그것이 멋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늘에서 온 생명을 포함한 힘이라고 이해하는 데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내 마음에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늘의 힘이구나. 이거 보고 하나님이 생명이라 그랬구나. 지금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놀라운 힘. 저희 내면에서 나를 바꾸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것 때문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순간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를 따라오더라고요. 뭐 성경을 잘 가르쳐서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화려해서도 아니고 힘센 건 뭐 더더욱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들이 침 뱉는 것 당해주고 멸시당하고 그럼 그 순간 너무 수치스럽고 꼴보기 싫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면서도 그들은 속에서 울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니야. 그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틀어지고 있던 악한 영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힘으로 내가 어떤 테크닉을 발휘해서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무서운 영, 예수 이름이 조차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데서조차 도망가지 않는 영,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해도 사역장에 이렇게 인재해 있는 그 영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그런데 십자가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깨우쳐 주려고 주님은 그때 저한테 침묵하셨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간섭할 수 있었는데 만약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제 사역에 개입을 하셨다면 저는 오만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어들 것 같았어요. 십자가? 그런 꿈도 안 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아픕니다. 주님, 왜 꼭 이래야만 합니까? 하고, 아무튼 너무 그 십자가를 당할 때는 슬펐어요. 그런데 전 또 어린 마음에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일은 영광이 올 거야.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성공한 다음에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그 대가는 어떻게 받았냐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 같이 체포됐어요. 저만 잡힌 게 아니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중국에서도 그 사형수들을 가두는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사형을 시키는 사형수들이 가두는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리고 좀 북한으로 끌려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서 저희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다 잡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을 읽다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다 이렇게 잡혔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시길 믿습니다가 아니고 구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 서안에서 이렇게 북한 국경으로 끌려가는데 기차를 타고 2박 3일 동안 가야 돼요. 도망칠 수 있는 그 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기적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곱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한 명도 탈출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아, 저 동문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는 북한이 눈앞에 보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이렇게 저는 거기 가면 그때 저희 신부는 10개의 사역장을 총 책임진 그 팀장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일종의 그 주모자로 지급을 받을 거예요. 넘어가면 정치범 수용소도 아니고 바로 즉결 처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자가 나오면 세 가지를 질문한다고 해요. 교회를 갔댔느냐, 남조선 사람 만났냐, 성경을 읽었느냐, 성경을 배웠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예라고 대답이 나오면 고문을 안 한대요. 그 사람 죽은 사람은 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엄청난 죄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된대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배웠고 가르쳤고 남조선 사람 밑에서 조직했고 살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 십자가를 지고 나름대로 지면서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친 대가가 이런 겁니까? 하고 저는 그때 믿음을 포기했어요. 놀랍게도 그때 그 감옥에서 저 빼고 다른 팀장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감옥 안에서도 기도 모임을 가졌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다 넘어갔어요. 제가 살았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완벽하게 믿음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포기한 나는 살아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갔고 정치범 수용소로 갔고 지금은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십자가의 대가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감옥에서 나와서 한국을 오려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한국을 오려고 하다가 최강 목사님 다시 저를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한국 가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늘 12시에면 한국으로 출발하는데 11시에 또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다시 또 그 동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심정은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한 발짝만 내밀면 천국인데 그 한 발짝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그 심정, 정말 자살해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꺼내줬어요. 저를 정말 기적적으로 또 꺼내주셨습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몽골로 갔습니다. 몽골로 가면, 몽골 그 울란바타르라는 그 수도로 가면 이게 한국행이 90%는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전 또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왜 들어갔냐면요, 이렇게 제가 팀을 인솔해가지고 그 몽골로 넘어왔는데 그 팀 중에 중국 조선족 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분도 한국 오겠다고 탈북자로 위장해가지고 나도 탈북자입니다 하고 끼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몽골 그 한국 대사관에서 신원조회 하다가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중국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판을 하려면 증거인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몽골 정부에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만 내보내지 말고 같이 넘어간 사람 한 명 증거인으로 같이 내보내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몽골 경찰들이 그때 12명이 넘어갔는데 누가 넘어갈래 하다가 누구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네가 책임자니까 네가 넘어가라 하고 저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몽골까지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에 지금 빠졌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중국으로 간다면 재판이 끝나면 저를 다시 중국 정부에서 몽골로 보내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거죠.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어요. 몽골까지 와서 다른 사람들은 한국 가는,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데 나는 중국으로 끌려갔다 북한으로 끌려가야 되니까 그 감옥 안에서 너무 서러워서 또, 그때 좀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원을 한 100번은 넘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꼭 한국 보내주시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뭐 효험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서원이. 또 감옥에 들어왔고. 그래서 저 그때 거기서 울면서 진짜 유언까지 썼습니다. 한국 가는 친구들에게 내가 죽으면 뭐 우리 엄마 살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몽골 경찰들이 제가 불쌍했나 봐요. 어떻게 살겠다고 여기까지 간 거 또 어디 돌려보내나 해서 그 중국분을 이렇게 교도로 해서 합법적으로 넘겨보내지 않고 넘어왔던 방식 그대로 불법으로 다시 넘겨 보내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안 가도 되죠. 그런데 조건을 달았어요, 저한테. 너를 살리려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런데 저 사람이 국경을 무사히 넘어서 집에까지 안전하게 가면 되는데 만약 잡히면, 국경경비대에 잡혀서 다시 증거인을 요구하면 넌 가야 돼. 그러니까 넌 여기 남아. 저 혼자 그래 감옥에 있는, 그래서 좀 그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중국 사람이 제발 잡히지 말고 집에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아마 한 100번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제가 꼭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무사히 집에 갔나 봐요. 이렇게 그 몽골 경찰이 됐다, 너 한국 가도 된다 해서 한국 왔어요. 한국 와서 제가 이렇게 저를 가르치셨던 그 선교사님 집에 인사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당장에 시험이 들고 말았어요. 갔더니 그 애가 4명인데 아침 먹고 점심을 안 자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야, 목사가 되면 저래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저는 신학은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안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가르치신 분이 너무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일반대를 갔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졸업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도 했습니다. 졸업을 하는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보 같았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마지막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데 눈물이 그냥 터지는 거예요. 바보. 도서관에서는 울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너무 그냥 울고 또 울다. 그래서 뭐 은혜 받을 때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 안 지나고 바보처럼 그냥 하나님 말만 들으면 막 벌쩍벌쩍 뛰고 그러다가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왜 이러죠? 제가 이렇게 했더니 같이 기도해보자 해서 기도하시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 아, 너무 싫었어요, 저는. 아,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SK그룹에 취직이 된 상태였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제가. 아니, 여기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줄로만 아는데, 그때 취직이 됐는데 그 SK라면 좀 좋은 직장이죠? 거기서 초복이 뭐 3천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탈북자인 저한테는 까무러 치는 숫자였어요, 그게. 그리고 뭐 한 10년만 일하면 뭐 7천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이제 성공했다. 이제 내 인생 풀렸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아,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난감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또 중국을 가버렸어요. 이렇게. 왜 그랬냐면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잖아요. 이렇게, 사역자가 되기는 싫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데, 직장에 가면 일이 안 된다는 건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직장 가면 될 일도 안 되겠구나,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직장 무서워서 못 가고, 신학교는 가기 싫어서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중국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한 두 달 동안 뒹굴거리면서 살면서, 버텼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가난한 건 이제 가난한 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 세 번씩이나 감옥 들어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나는 정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순결하게 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감옥 들어갔고, 그리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또다시 충격받은 거는 그 신앙이 없는 나는 살고, 정말 경건했던 우리 팀장들은 다 넘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럼 경건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아무튼 몇 가지를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첫째, 가난한 길은 못 갑니다. 도대체 그때 왜 그랬습니까 하는 어차피 살려주는 거 왜 그렇게 세 번씩이나 감옥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막 때를 쓴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야 이놈아, 네가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내가 너한테 준 게 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럼 내가 받은 게 뭐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안 죽어. 이 세상 어디 갔다 놔도 너는 안 죽어. 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이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것만 기적인 줄 아느냐? 탈북자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다 세 번씩이나 나온 건 기적 아니냐? 네 안에는 생명이 있어. 불꼭대기에 올려놔도 넌 안 죽어. 그거를 가르쳐주는데 이런 걸 어떻게 지식적으로 가르치냐는 거죠, 이거. 감옥
그래서 너는 안 죽는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팽개쳐버리니까 깨닫겠나 해서 또 집어넣었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우둔하니까 못 깨달으고 영 도망가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화를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려줘서 고마운데 그때 정말 감옥 안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빌었던 그 친구들은 왜 죽었죠? 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제가 못 보던 걸 보게 해주셨어요. 걔들이 죽었는 줄 아느냐? 그들이 갔던 영광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 줄 알았어요. 아니, 후에 한국에 와서 그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북한 감옥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을 넘어온 사람들하고 한 명 하면 다 인터뷰를 했어요. 홈페이지에 그 사람들이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한 명 하면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행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북한 보위부에 넘어갔을 때 그래요. 북한 보위부 간부가 와서 그랬대요. 여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일어나라. 그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권세는 상상을 초월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북한 보위부가 왔다면 대가리 쳐박아요. 벌벌 오줌을 쌉니다. 그게 북한 보위, 숨도 못 쉬어요. 그 속에서 팀장들은 다 일어났대요. 나 믿는다. 죽여라.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를 향해서 웃으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갔던 그 영광의 길, 저는 십자가가, 저는 그, 이렇게, 어려서 좀 귀하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누나가 세 명이고 아들이 하나로 자랐어요. 그래서 독자라서 저희 어머니 정말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저 몸에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것도 못 참아요, 저는. 그래서 애초에 고문 같은 건 견딜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북한 넘어가면 고문을 할 텐데, 그냥 다 말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 그 동문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넘어가면 그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글쎄 뭐 내가 다 그 꼬박꼬박 다 말해버리면 때리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처형 당할 건데 그리고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처형 당하고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 비참함을 어떻게 또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의사라서 저를 중국으로 보낼 때 이렇게 굉장히 그 재산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정말 잡히면 이렇게 해서 네 선에서 끝내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북한으로 이제 트럭에 실려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순간이면 아예 트럭 위에서 죽자. 이렇게 저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순교,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재봤더니 너무 아팠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교는 아예 할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순교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순교는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은혜야. 그래서 그리고 봤더니 그들이 두려워서 가지 않았더라고요. 순교당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팀장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웃으면서 사형장으로 갔어요. 인간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면 이 세상의 부와 권세와 영광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대가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필요한 경우는 주겠죠. 그런데 나와 같이 공부했던 그분들은 바로 순교자라는 영광의 길을 갔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신앙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얹어 준 거예요, 이거. 얘는 넘어가면 죽고 자살해버리니까, 이거. 다른 사람은 신앙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께로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나는 감옥에 들어간 그 순간에 아예 포기를 해버리니까. 난 연약하고 어리니까 꺼내 주셨더라고요. 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았어요. 중국에서 이런 기도를,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래서, 아,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했습니다. 예, 그건 좋은데 가난한 거는 못 참겠습니다. 아, 저만 이런 거 아니죠? 그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넌 북한에서 가난해봤으니까 가난이 이젠 안 두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정말 처절한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가난을 더 두려워합니다. 한번 불맛을 본 사람이 불을 두려워하듯이.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때 애도 낳고 금방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제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너 딸 분유 살 돈도 없어? 뭐 이런 음성이, 그리고 노숙자가 돼서 길거리 나앉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거? 그래서 하나님 나 가난한 건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그건 저한테 그냥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냥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 주셨어요. 그냥. 자고 깨놨더니 안 두려운 거예요. 내 능력 아닙니다 이거. 저는 무서워서 발발 떨고 도망가고 싶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고 깨놨더니 안 무서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이제 한국 가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한국 가면 제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강 선교사는 뭐 자기 밥 먹기도 힘든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가면 뭐 등록금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뭐 신학대학원에 가려면 뭐 이 추천서람 써야 된다는데 뭐 나를 이쁘게 봐서 추천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나 일단 가겠습니다. 그래 가서 내가 신학교에 가서 들어가지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왔더니 한 주일 만에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버렸어요. 입학하고 나서 이렇게 동기들 보고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초시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합격했냐 그 말이더라고요. 뭐 다섯 번 시험치에 들어오는 학교라더라고요. 아, 그런 학교에 내가 그냥 일주일 만에 덜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은혜구나.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하고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이럭저럭 이렇게.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십자가 나를 순간순간 세워졌던 힘은 내가 가졌던 지식도 아니었고요. 내가 가졌던 능력도 아니었고 십자가였더라고요. 정말 사역에서 이 압박이 올 때 내가 좀 살겠다고, 내가 좀 편해보겠다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이렇게 몸살이면 후과가 더 안 좋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서 비참해도 당하니까 그 뒤에는 부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고 생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는 지금 누리면서 삽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저 제강 목사님처럼 이렇게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 먹을 거 다 먹고요. 지금 뭐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밥 못 사 먹고 학교 가지 못했고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물론 쌓아놓지는 않았는데 늘 풍성하게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신 그 이런 걸 얻었습니다. 다른 세상을 보는 눈, 다른 세상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 하나님이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뭐 성경을 중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내가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강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십자가를 그때 중국에서 시달렸던 영, 그 악한 영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더 강한 영이 오면 와도 그보다 약한 영은 건드리지 않아요. 굉장히 평안합니다. 십자가가 고통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아플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 뒤에는 진짜 평안이 있더라고요.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이웃이 나를 때려도 웃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한 자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었어요. 탈북자 사역, 북한 사역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제가 여기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같이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 그런 능력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이 작은 저한테도 이렇게 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붙잡지 않았을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오는 순간은 축복인데 계속 피하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그 뒷면에 있는 진짜 은혜, 하늘의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누리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북한 선교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것만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그것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그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헌신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가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세상 가운데 머물게 만들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포기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 패배하는 마음을 주지만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 바라보는 하나님 시야가 세상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 눈을 떠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섭리와 역사와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그분의 삶을 아시고 그분의 연약함을 알고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쳐있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그 죽으심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기름 부음이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꿈도 우리 연약함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북한을 떠나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갈등하고 있고 때로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사역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감당하는 사역 귀한 일들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사역을 붙들어주시고 또 살복사역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하나님 복음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 준비시켜주시고 이 땅의 살복자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왔지만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탈북자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희망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탈북자들 또 하나님 정말 그들의 다음 세대들을 품고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새로운 희망이 그들 안에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변화시켜주시고 북한 땅이 무너질 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땅의 회복을 꿈꾸며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은 기름 부어주셔서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더욱더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하는 많은 탈북 청소년들과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 인격이 변하고 삶의 소망이 변하고 비전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부어질 때 하나님 이 땅에 그리고 안에 탈북한 모든 분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과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동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탈북사역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영광이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기보다 피하기를 노력했고 그 지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했고 부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만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만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탈북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목사님 그 사역을 헌신하고 감당할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탈북 청소년들 안에 새로운 미래가 하나님 비전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북한 땅이 무너질 때 그 땅을 향해 우리가 한마음으로 가서 다시 한번 평화의 부흥을 회복시키며 북한 땅에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귀한 사역들을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 한마음 한마음이 모여서 그러한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시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고 이 시간 우리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의 축복이 주의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